후지필름 XT1은 X 시리즈 최초로 세로 그립을 지원합니다. 이 후면부에 커버를, 고무 커버를 제거해서 이 세로 그립에 끼우고 이 세로 그립의 접점과 바디의 접점을 맞추고 끼워주면 됩니다. 세로 그립은 이 측면에 배터리 커버가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가 들어갑니다. 한 개의 배터리가 이쪽에 위치하고 또 하나의 배터리는 바디 내부에 탑재됩니다. 세로 그립은 역시 이 앞에 하나의 다이얼과 후면부에 다이얼, 투 다이얼 기반으로 동작하고 버튼이 또세 가지 지원됩니다. 세로 그립 굉장히 그립감이 우수하고 마감세도 굉장히 우수합니다. 세로 그립을 처음 만들어 본 브랜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바디와의 라인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세로 그립을 장착하게 되면 기존에 185 렌즈라든지 이런 35mm 렌즈들을 마운트하면 바디가 이제 커 보입니다. 그래서 기존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전 바디들이 조금 더잘 어울린다면 아니면 이렇게 세로 그립이 제거했을 때잘 어울리는데 이제 XT1의 경우 1024 렌즈라든지 56mm f1.2 렌즈를 마운트하면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밸런스가 잘 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. 세로 그립이 꼈을 때는 기존의 작은 렌즈들보다 여기 큰 렌즈를 마운트했을 때좀더 바디 밸런스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DSLR 룩에 맞게 외형이나 이런 컨셉 등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56.2 렌즈를 세로 그립을 장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 렌즈가 커서 조금은 언밸런스한 느낌도 듭니다. 이렇게 해서 기존의 컴팩트한 렌즈들 같은 경우는 세로 그립이 없는 상태로 또 새롭게 출시되는 1024라든지 56mm 같은 렌즈는 세로 그립을 장착한 XT1이 잘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